것도 제가 지고 이걸 고를 때도 제가 질 거 아니에요. 셋!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추운 날씨에 수박바늘 너무 덥다. 그래서 뭐냐면요, 네. 습기식 음식대 진짜 음식 뽑기 게임입니다. 와! 뭐 많이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가려놓고 네네. 한 개는 먹는 거고 한 개는 진짜 음식이고 그래서 그게... 뽑아서 진짜 음식 먹고 맞아요. 근데 소영이 형 어마무시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 잘만 뽑으면 엄청난 음식 먹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일부러 저녁을 안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분명 여러분의 저녁 선생님 먹고 일부러 안주면 바로 여기 맛있는 이 여기 보이시면 여기 예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고 하나는 스퀴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네. 이거는 순서 정할 때도 제가 지고 이걸 고를 때도 제가 질 거 아니에요. 그걸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와 지금까지 말 이거 자 그럼 이대로 갈게요. 왜요? 제가 상에 먼저 고를 거예요. 과연 스퀴시를 고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음식을 고를 것인지는 뭐지? 저는 이거요. 어? 오! 성희가 지금 투시했어요. 하나! 둘! 셋! 와! 상우이가 나빴네. 나이는 아니 못 먹었는데 그냥 스퀴시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저 상우이 먹을게요. 상우이 형 먹을게요. 이럴 때만 그러는 거예요. 나이는 굶어. 나이야 굶고 아, 네? 꽁냥커플 위험한데? 나이를 사랑하는 만큼 맛있게 먹어주세요. 어?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얄미운 상우의 얼굴 좀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죠. 그래, 먹고 살아야죠. 네. 다음 판에서 줘줄게요. 네. 먹는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내다. 자! 아, 자, 아까 우리 상우가 이겼잖아요. 네. 이제는 선생님이 더 헷갈리게끔, 더 고르기 어렵게 이거를 섞을 거예요. 알겠죠? 헐! 자, 과연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아까 그걸로 볼게요. 점! 눈을 뜰게요. 오! 과연 누가 아니, 누가 더 진짜 음식을 고를 건지. 자, 지금 갈게요. 아까 상우가 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해볼게요. 나이가. 자, 준비! 저는 제 먹을지 정말 고민돼요. 저는 정말 나이가 유리한데.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자 소유 공개할게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자, 두 번째 게임부터는 스퀴시를 먹을 거예요. 먹게요. 왜 이제부터예요? 나이가 상황이 열쳐도 먹을게요. 가! 가라고! 뭐라고 그래요! 약 올릴지 더럽게 먹는 거 안 돼요. 너 원래 원숭이 아니었어? 나의 승! 예! 자, 지금 따끈따끈하게 스키시랑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누가 일지? 자, 눈 감아주세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섞을게요. 눈 떠요?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눈 뜨지 마세요. 아, 식빵 냄새 난다. 아, 진짜 식빵 냄새. 와, 이거 뭐야? 아, 식빵 냄새 되게 맛있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예! 자, 상우이 과연 지금 1대1로 동전상에서 상우이가 역전할 수 있을지 갈게요. 자, 준비! 불러주세요. 상우이가 약간 총력이 있어요. 아니, 보이나 봐요. 투시 갈게요! 투시 한 번씩 진짜 동네 바보 같아요. 동네 바보 같아요. 제가 진짜를 나타냈어요. 바로 요겁니다. 와! 자 상우이가 확신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스키시라도 상우이가 먹어야 돼. 알겠죠? 예! 네. 눈 감아요. 아니 눈 감아요. 저는 남자 자존심을 예! 자! 예! 상우이 아까 먹는다 그랬으니까 상우이가 먹을게요. 잼 발라서 먹겠습니다. 상우이가 잼 발라서 우유에 먹을래요?
자, 아니야, 미안해. 사실 승희 바꿨어요. 가짜죠. 자, 상훈이가 이겼습니다. 상훈이 승! 가짜죠. 이렇게 사람 못 믿게 생각 안 돼. 자, 상훈이 먹을게요. 자, 나이는 먹을 동안 닦고 놀고 있을게요. 자.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자! 자, 여러분. 자, 지금 상훈이가 2-1로 이기고 있어요. 와! 와우, 와우. 자, 눈을 감아주세요. 네, 네. 자, 돌아갑니다. 자, 판 돌아갑니다. 자!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아, 지금 냄새를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눈 뜰게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고르기. 가위바위보! 아, 나이가 고를게요. 자, 나이가 준비! 괜찮아. 나이가 고릅니다. 나 주시 안 해도 돼요? 시작! 자, 동네 바보 아닙니다. 저 총력을 쓰고 있어요. 동네 바보 아니에요. 총력 쓰고 있어요. 어? 어?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선택할 거예요? 확실하게? 아니요. 어? 마지막 기회 씨 이걸 할까요? 마지막 기회. 자, 이걸로? 어! 준비! 시작! 익살이 났어요. 이상! 예! 와, 완전 안 바꿔서. 아까 나이 바꿔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딸기를 먹어볼게, 나이가. 딸기만은 뺏겨. 오! 소리가! 얘 탕후루 먹을 때 최고였었는데. 와. 이거 선생님 직접 논산 가서 딸기 직접 따왔어요. 한겨울에. 와. 와. 좋아요. 우리 다음 경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요. 자. 와. 다시 여러분 다시 동점이 됐어요. 다섯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눈 감아줘요. 왜요? 눈 뜰게요. 자, 바로 가위바위보. 투시해야죠. 나도 해야지, 제발. 아, 느낌이 강하게 온다! 저쪽이야. 어? 어? 느낌이 왔어요. 그럴 거예요? 마지막, 선생님, 마지막 선택권 줄게. 아니. 어! 우와! 아니는 반말이잖아. 아니요. 나의 느낌을 믿는다. 본인의 느낌을 믿는데요. 자! 오, 상욱이 괜찮아? 내가 이거 고르려고. 상욱아, 괜찮겠어? 마지막 선택권 줄게, 근데.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요. 와우. 자, 눈 감을게요. 눈 감아요. 네? 눈 감아요. 자, 갈게요. 자, 준비. 시. 눈 떠요? 자. 예! 잠깐만. 쟤 아까 기회 줬잖아. 진짜 이거 누가 어떤 게 스킬인지 모르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느낌이 좋다. 나이가 진짜 맛있게 먹네요. 한 개만. 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나예요? 그냥 여기 다 풀어야겠다. 자, 다음 게 넘어갈게요. 뿅! 자, 지금 3-2로 나이가 이기고 있어요. 자,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가위바위보! 뿡! 와! 자, 눈 떠요! 자, 상욱이 투시 안 해요? 투시 갈 거예요? 아니요. 바로 이게 느낌. 직감! 와!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예! 역시 남자의 직감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추운 날씨에 수박바를 너무 덥다, 여기. 오우. 아니, 저는 추워요. 오, 맛있겠다. 말했잖아요, 쌤. 제가 진다고. 순서 정할 때도 제가 지고, 이걸 고를 때도 제가 질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우지 마, 서 먹어볼래? 제. 잘 먹어? 진짜? 자존심이, 남자의 자존심 있지. 아까 그 딸기는 솔직히 했어야 되는데. 아, 딸기. 저는 앞으로 쭉 제 앞에 있는 것만 갑니다. 남자가 한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되니까. 좀 있으면 두 말 하게 될 거야. 네 말 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이제 마지막!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나이가 이미 이겨버렸어요. 상우가 여기서 이겨봤자 이겨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거 이겨도 져요. 그런데 사실 제안 하나 할게요. 이 마지막 게임에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걸로. 와!
상욱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상욱이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요번 한 번만 이기면 돼요. 네, 상욱이가 아까 시작할 때도 계속 자기가 진다 그랬는데 진짜 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나의 한번 가져. 이 경기에서 이길 사람이 진정한 승자로 쌤이. 빵 종류잖아. 응. 자!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여기서 지면 벌칙을 받을 겁니다. 제야되게 신호수신 벌칙. 자, 이 벌칙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벌칙을 남겨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골라서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눈 감을게요. 자, 갈게요. 자, 일어날게요. 16번 자, 선생님도 몰라요. 자, 선생님도 몰라요. 자, 자, 가, 위, 바, 위, 바! 보! 가, 위, 바, 위, 보! 오! 상욱이! 그냥 자, 가요? 직감을 가요? 남자 한입 갖고 도망하면 안 돼요. 남자도 자존심이 있죠. 어, 진짜 마지막 선생님. 계실게. 네? 아 그래? 그걸 할 거야? 진짜 그걸 할 거야? 그럼 바꿔요. 왜? 아, 바꿔요. 아 남자 자존심이 있지. 에이. 아니에요. 역시 상욱이가 한 입으로 네 마디 여섯 마디 할 줄 알았어요. 자, 상욱이가 바꿨어요. 과연 상욱의 선택이 이길 수 있을지. 과연 상욱이 이게 음식일지 스킬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다음 주에 엄청난 벌칙을 받게 될 것이 여러분들 댓글로 벌칙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상욱이는 왜 바꿨어요, 아까? 아, 이겨주게 하려고. 이겨주게 하려고 바꿨어요? 아. 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상욱이 벌칙. 너무 불쌍해요 상욱이. 우리 살살 내줄게요. 벌칙으로 뭐 군대 가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왠지 다음 주에 상욱이 식당하고 샌드위치하고 그냥 게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상욱이 벌칙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상욱이 벌칙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